작은 시골 동네에는 일손이 항상 부족했다. 밤낮으로 일하던 농부 한 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동네 병원을 찾았다. 간호조무사인 주여경이 그에게 우유빛깔 주사를 놓은 건 오직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그 후 병원 앞은 경운기들로 들어차기 시작했다. 2층 병실은 지친 농부들로 가득했다. 농부들은 주사를 맞으며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농부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병원으로 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제보를 했고 여경은 약물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약물 투약 중 무호흡 증상으로 실려간 농부 한 명이 숨을 거두며 여경은 남은 20대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수감 중인 여경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기본수당 월 280. 여경은 장난 편지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경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여경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3, 4일 간격으로 발신 제한 표시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는 말없이 10분이 지나면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여경은 그녀가 묵던 쉼터의 침구맡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메신저 아이디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여경은 쪽지에 적힌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여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지 않고 곧바로 해나를 찾았다. 너구나. 고등학생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대체 몇 살이니? 9살이요. 언니를 고용할게요. 한편 여경의 보호관찰관 창수는 감시차 여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제가 주여경님 근무지에 와 있는데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긴 관뒀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초인애님, 진애나 어린이 보호자 초인애님. 이어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 우리 차례예요. 그러자 여경이 답했다. 네, 여기 있어요. 누군가 초인애란 사람을 찾자 여경이 대답을 했다. 창수의 기억이 맞다면 여경은 분명 미혼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창수는 여경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여경을 발견한 곳은 한 병원의 소아병동이었다. 병실 문에는 이름표가 달려있었다. 진혜나. 창수는 간호사가 여경을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혜나 어머님. 간호사는 여경을 아이의 엄마로 알고 있었다. 여경은 왜 아이의 엄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끈질긴 미행 끝에 창수는 해나의 집을 찾았다. 산원덕에 오직 단 하나뿐인 목조저택은 모든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해나의 집 앞에 멈춰선 창수는 벨을 눌렀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계십니까? 뒷마당에 유리로 만들어진 온실 같은 것이 보였다. 뭘 태우고 있는지 희뿌연 연기로 가득했다. 온실로 들어간 창수는 건조하고 차가운 냉기에 이곳이 온실이 아니라 냉실임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자 냉실 중앙에 위치한 긴 식탁이 보였다. 그리고 창수가 발견한 것은 식탁에 엎드린 채 죽은 남녀였다. 해나와 여경의 슬픈 연대가 시작된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